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지금 되게 가슴이 뭉클하니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최근에 미스터 트롯, 우리 어제 이제 발표까지 하면서, 최종 진 발표까지 하면서 막을 내렸잖아요. 정말 다들 대단한데, 그 3개월 동안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위로도 받고, 한분한 분이 정말 다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정말, 마음을 울컥하게 한, 오늘 아침에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계속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 보다 보니까, 정말 엄마로서도, 엄마라는 이름으로도 되게 가슴에 와닿고, 대견하다, 애썼다, 정말 멋지다라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어제, 4위를 했죠? 4위를 한 우리 김호중 가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가 사실은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들은 이야기만 생각하면, 조금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또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의 아픔? 그 아픔을 잘 견뎌낸 사람이 또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될수 있다는 것. 우리 가수 김호중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스럽게, 조금 전에 감동스럽게 봤던 게, 2015년에 KBS 다큐에서 진행한 그 인순이 그대가 꽃이라는, 토크쇼를 인순이가 진행을 했어요.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해가지고 그대가 꽃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한 20분짜리인데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던지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방황했던 친구. 어쩌면 제가 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때 우리 딸, 중3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저도,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오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와닿지 않았나, 얼마나 애썼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할머니하고 자라면서, 그 마음이 되게 공감돼서 혼자서 막 눈물이 났어요. 저는 할머니가 그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손자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손자 두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2008년도에 돌아가실 때, 중학교 다닐 때 돌아가실 때그 할머니가 그랬다고 하죠.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너 지켜볼 테니까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래도 그 할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잘 살아준 우리 가수 김호중님한테 박수 한 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아주 많이 박수 보내고 싶고요. 정말 장하다, 대견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싸움을 하고 불량소년으로 그렇게 성장해오던 우리 김호중. 근데 사람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계기도 있었죠. 우연찮게 가수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음반을 사러 갔다가 그 넷순 도르마라는 그 성악을 듣고, 그때 관심을 가졌던, 그러면서 또
그 고등학교 때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구 김천예술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둘다 집이 대구였어요. 대구에서 김천까지 6개월을 그 서수용 선생님이 집에 가서 깨워가지고 학교 데리고 가서 이제 등하교를 같이 했었다는 그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의 열정에도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 사랑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미스트롯 그 결승 노래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선생님 찾아갔었잖아요. 그 마음이 전해져요. 이제 어쩌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때 찾아갔을 때 이제 성악으로 쭉 성공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트롯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정말 그 마음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나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기대하는 마음하고 또 아이들의 마음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그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부모 입장에서 너잘 되라고, 너잘 되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왔지만, 지금 저도 이제 알아요. 그게 진정한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서수용 선생님이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김호중이 성악을 해서 또, 여러 대회에서 또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또, SBS 스타킹에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독일로까지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발판. 그 서수용 선생님을 또 만나서 그 레순도르마라는 그 음악을 만나고 또 서수용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 만남들이 결국은 우리 지금의 김호중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그런 아픔 잘 견뎌줬다. 잘 견뎌줬다. 그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느끼는 공허함을 늘 이렇게 밖으로 돌면서 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다 보니까 한때 나쁜 길로 빠졌지만 할머니를 통해서 또 할머니를 보내면서 그게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의식이 성장하다 보면 안 좋고 힘들었던 일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강사로, 작가로, 때론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가는 지금 이 순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가수 김호중 나이도 30살 우리 아들보다 한살 많아요. 나이 우리 아들보다 한살 많은데 우리 아들도 가수를 꿈꿨었거든요. 그러다가 가수는 못됐지만 또 매니저로 몇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자식 같은 우리 가수 김호중 정말 멋져요. 대견해요. 그렇게 그 영화로까지 지금 우리 김호중 가수의 삶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내 삶이 이 영화로 나와버린다면, 다시 숨길 수도 없는데, 그 힘들었던, 아팠던,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는, 때로는 정말, 원래로 돌아가,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삶이었을 텐데, 그 삶을 세상에 영화로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거를 내놓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 마음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것, 그런 용기를 낼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잘
빠져나왔고 그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왔고 또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 영화를 내놓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김호중이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김호중도 저렇게 해냈는데 나도 못할 게 없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요.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든다 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런 큰 아픔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나이 그 인순이 토크쇼에 나온 게 25살이더라고요. 5년 전이니까. 그때 이미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 성숙했다는 거. 큰 아픔을 잘 견뎌낸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너무 가슴 뭉클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이 얼마 전에 그 양준일 가수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가진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나눌 수가 없는데 우리는 누구나 가진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누군가한테 또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김호중 가수가 그 어린 시절 힘들었던 그 아픔을 영화로 뭐 다 세상에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힘이 됐고요. 어쩌면 그 뭐 결승에 들어가고 진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큰일 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줬고 또 힘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그 생각하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 역시도 그런 나의 아픔이 제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책을 사인해 줄 때 책 출간하면서 사인해 줄 때 당신이 잘 견뎌낸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라고 써줬던 그 문구처럼 우리 김호중 가수의 그런 아픔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 보니까 할머니가 많이 불러줬다는 노래 있잖아요. 찔레꽃. 그 찔레꽃 노래 가사가 이게 음도 그러지만 되게 슬퍼요. 근데 이런 슬픈 노래도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김호중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지난 날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많이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많이 들어는 봐서도 저는 그 흥얼흥얼 제가 잘하거든요. 배고플 때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엄마도 보고 싶네요. 그죠? 아, 정말 어렸을 때 그 레슨, 그 학창시절 얘기 좀 그랬어요. 학창시절에 예고 다닐 때 레슨을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네 번을 받는데 다른 아이들은? 일주일에 막 세 번, 네 번 이렇게 받더라는 거죠.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레슨비를 더 내고 이렇게 받을 때 좌절했었다는 이 노래도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내 환경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이 상황이 안 되지? 엄마 아빠를 원망도 했을 거고 때로는 할머니를 원망도 했을 거고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독일까지 유학도 다녀왔고 정말 많은 무대에서 노래도 했고 보니까 고아원 같은 데 가서도 공연도 하고 한때는 정말 불러만 주면 어디든 가서 무대에 섰던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었던 그런 김호중 노래하는 가수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미스터 트롯에 도전했다고 해요. 정말 어쩌면 우리 김호중 가수는 노래로 자기 아픔을 가장 많이 치유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달란트를 또 주셨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이 공평한 걸까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힘든 환경을 주셨지만 또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그 서수용 선생님이 정말 부러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그 달란트를 나는 안 주시고 저렇게 자기 몸 하나도 못 챙기고 응? 엉망으로 사는 저런 놈한테 저런 달란트를 주셨냐고 막 너무 부럽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는 그 말. 그런 달란트를 저렇게 찾아서 성악가로 또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고 정말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호중 가수에게 박수 보내고 싶어요. 정말 옆에 있으면 꼭 안아주고 싶고, 정말 대견하다고, 멋지다고, 사랑한다고, 늘 응원하겠다고 마음을 전해봅니다. 아마 우리 김호중 가수의 팬들도 정말 이런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팬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많이 응원해주고 박수 보내고 싶어요. 제가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김호중 가수 많이 응원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애쓰셨고 또 미스터 트롯 함께 하신 그 출연진들 모두에게 또 마스터님들에게 제작진들에게 모두 모두 애쓰셨다고 감사하다고 덕분에 코로나로 힘들었던 그 3개월이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 마음 받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